어머, 오셨어요? 걷고 와요. 운동 좀 하고 오든가. 저 의사 선생님이요. 알아요. 전복죽이야. 먹어, 죽을 거 아니면. 야야, 영준이보다 조나단 죽은 게 더 애통해? 남편이라도 돼? 결혼식 올린 것뿐이야. 신방을 차리기라도 했어?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, 언제까지? 여러 사람 짐 빼고. 어린 게 청승도 하루 이틀이지. 자식 낳고 산 부부들도 죽어 이별해. 죽어 이별은 다 해! 인정 터져가지고! 친아들 잡아, 양아들 잡아. 도움이 안 돼, 도움이 끝까지! 전 세계 무슨 왼수로 엮여서! 낳고 버린 것도 모자라서 오빠 죽게 하더니 소장님까지 죽게! 병 주고 약 주고 아들 앞세우고 혼자 다 퍼먹어! 가! 가! 왜 왔어? 구경하러 왔어? 무슨 자격으로 온 게야! 맹장 터진 걸 어쩌라고! 왜 하필 그날 터지냐고, 왜! 내 맘대로 해? 전화 안 통하면 되잖아! 우리 어쨌든 들여다볼 건 뻔한데 올 필요 없다. 공항 갈 때 잠깐 들르더나 하라고! 나 같으면 그랬어. 필요야 끝내고 밤 늦은 시간에 오지 못하게 했었어야지! 그 한마디며 피곤한 거 조금이라도 헤아려줬으면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입장 본인 위주로. 지 엄마 닮아 명찰본 게 내 탓이야! 다 내 탓이지 다! 전화 안 통화만 했으면. 네가 하지 그랬어. 공항 갈 때 들르겠다고. 연우 시어머니도 아니고 나 고양이 앞에 쥐 아니야. 딸년한테 큰 소리 못 치는. 그랬으면 오랬을까 봐. 다 내 탓이야.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아.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영준이 나다니 아무하게 가기도 하지만 또 즐긴 게 목숨이기도 해. 난 뭐 살고 싶어? 나도 이제 미련 없고 지쳤어. 내일 죽어도 여한 없어. 그러세요. 그럼 나와 그 집에서 남은 평생 봉사하면서 살든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든가. 살아온 거 뒤돌아보고 회개 좀 해. 출가 아무나 받아줘. 나 이제 안 있어. 쉬운 살 가지야. 빈 게 없는 무덤 없지. 어쩌라고. 영준이가 데려간 거야. 내가 기도했거든.